워싱턴주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둥지선교회가 지난 토요일 후원의 밤을 개최했습니다. 워싱턴주에서 노숙자들에게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둥지선교회가 후원의 밤을 개최했습니다. 페더럴웨이 코엠홀에서 열린 11주년 기념과 후원의 밤은 음악회와 기념식으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오켜니 이사의 진행으로 시작된 음악회에는 하프 연주, 플룻 연주, 독창으로 찬양곡들을 연주했으며 귀에 익은 찬양들이 조이 앙상블과 워싱턴 챔버 앙상블에 의해 연주됐습니다. 기념식에서는 둥지 선교회의 활동이 담긴 영상이 상영됐으며 이후 가진 후원금 모금 시간에는 그동안 둥지 선교회의 지원을 받은 수혜자들이 나와 자신들이 어떻게 도움을 받았는지를 참석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둥지선교회는 이 땅에서 받은 축복의 일부를 지역사회의 노숙자들을 위해 내어놓는 것을 목적으로 2006년 시작된 이후 280여 세대의 노숙자들의 노숙생활을 끝낼 수 있도록 도와왔습니다. 사역으로는 노숙자들의 렌트비 지원, 병원에서 퇴원한 노숙자의 회복처 제공, 생활물품과 장학금 지원, 빨래 세탁 등이며 에드몬즈 메이플우드 장로교회에서는 매주 저녁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